불청, 새친구, 홍일권, 이현수, 제외 더 예뻐졌다. 원조 화이팅 스타 홍일권이 불타는 청춘에 새친구로 합류했다. 22일 밤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는 충남 공주의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이현수는 새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해변으로 향했다. 이현수를 해변에서 기다린 새 친구는 원조 화이팅 스타 홍일권이었다.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반감을 드러냈다. 이현수와 홍일권은 지난 2011년 드라마 산넘어 남촌의 눈에 함께 출연해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홍일권은 잘 지냈냐? 더 예뻐졌다며 인사했고, 이현수는 진작 나왔어야지라며 환영했다. 홍일권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연수가 우정 출연으로 첫사랑 역할을 했다며 오랜만에 봤는데도 많이 변하지 않았더라. 무엇보다 너무 반가웠다고 말했다. 또 이현수는 첫사랑의 연인으로 생각되는 오빠다. 20년 전 정도에 20대 때 일 때문에 알게 됐고 진하게 지냈다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느낌이었다며 설렘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이현수와 홍일권은 불청 재회 기념으로 다정하게 셀카를 찍고 함께 식사하며 달달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또 이현수는 예능이 낯선 홍일권에게 불청 선배로서 조언해주며 배려심을 드러냈다. 이현수는 불청 멤버들에게 홍일권을 내 남친이라며 장난스럽게 소개했다. 홍일권의 등장에 여자 멤버들은 물론 남자 멤버들도 어렸을 때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봐서 연예인 본 느낌이다라며 격하게 환영했다. 특히 김도규는 연기자 겸 뮤지션 아니냐.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반가워했다. 이날 홍일권은 김도균과 청춘들의 권유로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을 자랑하는 홍일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 김도균과 함께 비처럼 음악처럼까지 즉흥 연주를 선보여 청춘들을 환호하게 했다. 한편 홍일권은 멤버들과 제작진을 위해 80인분의 삼겹살과 돌판을 직접 준비하는 통큰 모습으로 놀라움을 안겼다.